아, 운영이 재밌는 건데, 진짜 여러분들. 진짜 운영이라는 게 존나 재밌는 건데. 그게 재밌는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영이라는 게 아주 재밌는 게임이라 생각해요. 상대방과 나의 심리전. 이런 걸 통해서 서로 간에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런 계산을 하면서 찍찍짝 쪽쪽쪽 하는 게 개꿀잼인 건데. 왜 이렇게 올인을 하실까? 올인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진짜로. 올인은 좋은 게 아니야. 저렇게 해도 실력 안늘 거예요, 그죠? 얻는 게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처음 보는 빌드를 봐도 막 끝내려고 하는 것보다 뭐 이것저것 해보는 게 좋아요. 그게 안 됐을 땐 끝내려고 하는 게 맞겠지만, 끝내는 전략을 연구하는 게 맞겠지만, 내가 모르는 전략을 만났거나 그러면은 이것저것 해봐야 돼. 그래야 해법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요. 이거는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에라 모르겠다. 생각하기 싫다. 에이, 드라군 꼬라 받고 안 되면 지지 쳐야지. 야, 그럴 거면 스타크래프트를 왜 하냐? 스타크래프트는 생각하는 게임인데. 생각을 안할 거면 이 게임 왜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냥 해? 아, 이거 늦었어. 근데 이거 취소하면 손해가 진짜 막심하기 때문에. 아. 그냥 할게요. 잘못 지었어요. 네, 맞아요. 잘못 지은 겁니다. 근데 이거 취소하면은 지금 100원, 10원 단위도 아까워가지고 함부로 못 쓰는 상황이라 이거 어쩔 수 없어. 진짜 어쩔 수 없어. 이거 진짜 그냥 놔둬야 돼요. 다행인 건 상대방이 첫 서치가 아니에요. 나는 첫 서치여라. 나는 첫 서치여라. 어, 나이스. 때려. 오케이. 대각선. 위치 좋고. 난 넥서스 잘못 찍긴 했지만, 초반에 조금 넘길 수 있는 상황이면, 그래도 해볼만해. 이번에도 캐논 한 개로 갈게요. 진짜. 아, 두 개로 갈게요. 본진 저거 깨로 가야 되네. 맞아? 살아가는 거? 아, 아닌 것 같아. 이건 이걸로 빨리 깰수 있다 판단으로 밑에 거 때리고 있는 겁니다. 가서 빨리 진짜. 아까처럼 질러 돌리기 해야 사내발 몰래 그거 찾을 수 있어. 아니면 프로브랑 같이 돌리기. 무리하게 피해. 전진 로보예요. 아, 이번에도 올인입니다. 앞마당 이거 캐는 거, 이렇게 캐는 거 진짜 심하다. 이것 때문에 질 수도 있겠. 얘 질러까지 나오면 갈게요. 그 전까지 리버가 절대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질러 쌓인 다음에.
아 미네랄이 조금 안 들어오긴 한다 이것 때문에. 요거 새 삼질러 더 나오면 출동하겠습니다. 프로브랑 다 끌고 가서 병력이랑 싸우고 그러면서 로보틱스를 파괴하는 전략까지 이행을 해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추가 타는 코어 짓고 드라군까지 가봐야 돼요. 갑니다. 다 끌고 갈게요. 가둬야 돼. 로보틱스 빨리 깨봐. 배터리는 뭐야? 깼어. 로보틱스 깼어. 그러니까 리버가 무서운 거지 드라군이 무서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포기한다? 들어오는 네 개로 캐야겠다. 넥서스 잘못 쪘어.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었어. 타이밍상 저걸 취소했다가는 진짜 완벽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갈 수 있어서 안 하는 게 맞아. 그리고 나 드라군 뽑았다 보여줘야 돼. 그래야 사례발 좀 덜할 수. 캐논까지 안 지을 수 있어. 곧 있으면 다크 나온다. 가고요. 리버 기다릴 거야. 아마 리버 기다릴 거야. 나라도 리버 기다려. 근데 그 다크랑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만약 저걸 다시 짓고 했다면 타이밍이 비슷비슷할 거란 말이지. 그 다음에 생각해. 그 다음에. 퍼킹맨. 그 다음에. 요구 볼벌의 아비터 위에 때려요. 이제 해방도 이상함을 감지나 할 거야. 그치? 하나는 보내고 하나는 앞에 나가서 사리바 동태 살핍니다. 로보틱스 있나 없으면 본진 쪽에서 이제 나오는 거라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겠다. 네, 핫템은 뽑을게요. 이거는 가면 좋아. 나머지는 질러 뽑고. 미네랄 멀티 한 것 같은데, 느낌에. 움직이란 거. 타이밍 좋았다. 와 이거 막고 있어? 혹시? 와 레전드인데. 이거 요거 찍어야 돼 바로.
상황 넘겼다잉. 잘 막았어요. 로보틱스 딱 깨고 리버 못 끊게 하는 플레이 너무 좋았다. 본진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그렇죠. 막아내면서 운영하면 되니까 요것만 이제 의지하면 될 것 같아. 다크야? 다크네. 핫템이 하나라 맞기가 참 애매하네. 여기는 올 수 있어. 희망. 더 낫고. 오케이. 이제 앞마당 뒤쪽 하이템 플로 드랍 조심. 저걸 이제 그렇다 치는 거 추가 멀티 끊어내는 거 좋고. 120 되면 바로 간다. 130 곧 있으면이요. 곧이에요. 여기 질럿으로 혹시나 사람 질럿한 게 보낼 수도 있으니까 그거 체크할게요. 여기 멀티 없다라는 거 산에 본 거죠. 그러면은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넥서스 먼저 지을게요. 선넥 해도 돼. 해도 될 정도의 상대방의 그 무뎌진 아 기분 나빠. 괜찮아. 난 본진을 깰 거니까. 자, 간다. 레이걸 후루루루. 자, 두 가지 깨야 돼. 첫 번째 넥서스, 두 번째 로보틱스. 이 두 가지 깨면서 아비티어 살아옵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캐논 쓱 싹 지워주면 되죠. 그리고 뭐 이런 거 다 깨줘요. 아 그리고 질러도 안 뛰었다. 동시에 가서 이거 깨야 되는데 이거 아비티어 살아가야 되는데요. 여기 그리고 들어오면 스탠시스 필드로 입구를 얼려버리면서 이 멀티를 가져가는 작전이죠. 자, 이 병력들 최대한 시간 끌어줘야 돼요. 자 병력들 아직 질럿들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질럿들로 그 미네랄 멀티 깨줘야 됩니다. 자 시간 끌어줘야 돼. 안쪽 기습 좀 들어가서 넥서스 점사 넥점 넥점 좋아요. 넥서스만 깨면 되죠. 자 내가 지금 가뜩이나 돈 없는데
건물 지어야 될 거 많은데 넥서스까지 다시 짓는다? 자원 낭비예요. 괜찮아, 괜찮아. 아비타 하나 어디 갔지? 지금은 들어와도 안 무서우니까 저 리콜로 때리죠. 리콜로 후닥 때리고 도망가죠. 아이템 플로 빼놓을게요. 아비터 몰래 멀티, 몰래 멀티 개념이라 갑니다. 깬 거 중요해. 지금 사실 저자원 캐는 것도 역겨우니까 빨리 깨줘요. 자, 아이템 플러 여기 대기에 놓고 공격 들어오면 자, 이러면서 제가 멀티가 생겼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사내방은 깨졌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열받아서 이제 공격을 올 때쯤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거 우리는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체비가 갖춰져 있다라는 거죠. 자, 하이템플러는 입구 쪽에 있으면서 사내방에 들어오면 스톰을 오지게 써주고 열받게. 캐논이라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사내방에 뭐 들어오는 거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뚫려도 됩니다. 그 정도예요. 자, 그러면서 만약 뚫렸을 때 우리는 아, 못 들어왔어? 어허. 만약 뚫렸을 때 입구를 아비터로 막아주면서 얼려주면서 시간을 끈다라는 거고. 자, 이쪽 멀티산에 발견했죠? 자, 발견했는데 할 건 없죠? 자, 그러면서 우린 아비터 쌓이면서 운영 들어가면 됩니다. 어느 쪽으로 멀티? 언덕 지역 멀티 들어가면 돼요. 여기 멀티 깨러 온 건데 멀티 아니었고 이병력들은 그대로 이쪽으로 도망가서 여기 입구 막아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입구 막으면서 들어가죠. 이제 추가 멀티 하나만 더 하면 되겠고 추가 멀티 하나 타이밍을 더 벌기 위해서는 아비토를 한 번 더 리콜을 써주는 게 좋겠죠. 가져갈 건데 여기 공격 안 오니까 여기를 만약 공격 오면은 입구를 막아주면서 캐논을 지을 거고 여기 이제 아비터 나왔으니까 요걸로 이제 얼린다라는 마인드로 하고 요거는 이제 공격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계속 압박 들어가는 거죠. 본진 갈 건데 보지 갈 건디? 보지 갈 건디? 보지 따라와야 되지. 세리바 아카큰 없죠. 못 잡죠? 매집 존나 세지. 푸르르지 굳이 게이트 다 날아가죠? 로보틱스 다시 날아가죠. 아비트 죽었어. 샹 날릴 수 있을까? 또 못 날리나? 이거 둘 다 깼어. 밤아 컴퓨터 끄면 안 돼! 오, 씨, 나 지금 밤이 컴퓨터 끌까봐 깜짝 놀랐다. 밤아 안 돼.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너. 컴퓨터 끈다, 그러다가 너. 진짜. 아빠한테 혼난다. 또 날아갔죠? 테크 제한에 걸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 밤아 내려가. 아, 왜 그래 얘. 왜 이래지. 아, 내려가. 한 손으로 해야 되잖아 새끼. 도움이 하나도 안. 밤아
하마 데려가 제발. 제발 데려가. 뭐해? 데려가야. 그렇지 그렇지. 휴. 막았어. 내가 밤에 막았어. 6시로 갈 거냐? 살아올 수 있어요. 벨티 가능합니다. 이제부터 벨티 가능하죠. 띵동하고 도망갈 수 있어요. 자, 리코 띵동 하고 순식간에 사냥 병력대 제거하고 넥서스 점사. 자, 이 병력대 그대로 살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로? 여기로. 건물 다 깨져. 사냥 다 도망가네. 입구를 막아버리면 못 들어오죠. 호로로즈 열받아도 어쩔 수 없죠. 멀티 깨졌고 사내방 못 들어오고. 이게 뭐다? ET의 배러리 전략. 이거 뚫으려면 얼마나 열심히 뚫어야겠지. 로보틱스를 자꾸 깨는 이유는 그거예요. 사내방이 결국엔 로보틱스가 없어서 셔틀을 못 뽑고, 셔틀을 못 뽑으면 이 언덕 멀티는 상대방이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이론을 계속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로보틱스 막 특별히 이유가 없어서 없는데 그런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또 사내방 깨졌는데 또 짓고 있고요. 이걸 이제 계속 반복 작업을 할 거예요. 사내방도 되게 열받겠죠. 자, 이러면서 우리는 이제 여기다가 캐리어 들어가주면 되죠. 그럼 후반 운영에서 양쪽 스타팅 멀티를 먹고 있는 입장에서 캐리어를 들어간다라는 거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엄청 유리한 반땅 싸움 구도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 느낌적인 느낌들을 모두 이용하는 작전. 뭐죠 이거는? 깰게요. 까불지 마세요. 멀티야. 도망가. 열받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여기다 가진 게 아니고 여기다 가야지. 여기 스타포트가 있죠. 이제 아비터 제거하려고 지금 사내방 저거 하고 있죠. 아카카. 아, 이거 10km 와야 되지 않을까요? 우와, 씨. 올라만. 뭔지 또 때려야겠다. 아비터는 또 스탠피드가 있기 때문에. 후진 가면 되지 않을까? 캐리어 찍었고, 본진 또. 열받지 않을까요, 세리바니? 우리! 정말 열받는 건, 살아가는 게 더 역겹겠죠? 자, 이렇게 건물만 쏙 빼고, 띵동! 건물 깨고 도망간 거야. 이득이야. 무조건 이득이야. 이거는 절대 막 농락하려고 하는 플레이가 아니고 이득 보는 플레이인 거예요. 자, 이러면서 캐리어만 쌓이면 우린 이긴다라는 마인드고. 추가적인 멀티 준비해야겠죠. 여기 또 갔다가 요병력으로 들어가야겠죠. 여기 순식간에 깰 거고. 살아 돌아와야 되고. 이 병력
가고 이동력으로 옆에 시켜.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워요. 어! 사내바 흔들어 주고. 6시까지 박사를 냈다면 사내방도 정신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동안에 캐리어만 어떻게든 될 수 있다는. 병력은 진짜 오질라게 맞는데 공격을 못하네. 진짜 서럽겠다. 근데 사내방 아비터를 뺏어갔기 때문에 이젠 사내방도 리콜 할 수 있어. 그거 의식은 해줘야 돼. 얘 죽일까? 가스멀티 중요해요. 근데 사내방 가스멀티 자꾸 이렇게 끊긴다라는 것 자체가 마음이 아픈 일이죠. 띵동. 이런 거 계속 해줘야 돼. 그래야 내 병력을 안 찍으면서도 싸우면서도 사내방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득 교환하는 거죠. 이득 교환. 와, 이쪽은 병력 있었는데 방금까지 내 아비터리 리콜했어. 야, 그거 내 거야. 깨지 마. 어, 제발, 제발. 죽겠다. 그래도 멀티 하나 또 생겼고 캐리어도 이제 출동하면서 사내방에 6시 멀티 한번 압박 들어가면서 내가 지금 추가적인 사내방에 9시 멀티까지 괴롭혀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아. 근데 사내방 데뷔가 좋네. 여기 꼬라박인데 안 좋은 플레이네. 재밌어 재밌어. 사내방 그래도 잘 버티네요. 운영 잘하고 있어. 사내방도 되게 잘하고 있어. 나도 한번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복구의 시간이 필요하다.
잘 버티네요. 사람이 잘한다라는 거지. 이렇게까지 몰아쳤는데 본인이 해야 될 거 똑딱딱딱 하면서 플레이한다라는 거는 잘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잘해요. 쉽지 않은 상대라는 거지. 상대방도 공격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캐리어를 한번 봤기 때문에 이제 다크아콘 같은 거 뽑아서 운영을 들어갈 텐데, 멀티적인 부분, 나중에 큰 그림을 봤을 때 누가 누가 멀티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가, 백설공주한테 물어볼까, 마법의 거울한테 물어볼까, 이거 물어보면은 제가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요소가 많죠. 왜냐면은 위쪽 라인, 내 라인이죠, 제 라인이에요. 사람한테 뺏길 수도 있지만 웬만큼 생각한다면 그냥 제가 먹고 있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위치고, 여기 일단 먹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앞마당 멀티들 제 거고, 이 미네랄 멀티도 제가 이 언덕에서 때릴 수가 있는 위치의 멀티이기 때문에 거의 이티 멀티라고 봐도 무방하죠. 저런 멀티들이 제가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설계를 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 사내바 먹을 수 있는 멀티가 이런 미네랄 멀티 쪽이야. 근데 미네랄 멀티 쪽은 진짜 언덕이라는 위치를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마음껏 먹을 수가 없어요. 이쪽 캐논 견제를 또 의식해야겠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놨어. 내가 일부러 설계를 통해서. 사내방 때릴 수 있는 쪽이 아마 본진 쪽 때리면은 그래도 풀릴 텐데 판단을 쉽게 내릴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본진 쪽을 때린다 쉽게 나오는 판단 아니야. 되게 어렵게 할 수밖에 없어서. 위쪽 지형 사내방도 이제 가져가고 싶어서 안 다릴 텐데 다 무시하고 넥서스 점사에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리콜로 도망갈 수 있으니까 온 거예요. 이게 가능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대방도 다크아콘 위주로 저렇게 뽑았다라는 것도 걸렸고, 그럼 내가 이 지상병력을 통해서 사례바 추가 멀티 위쪽 멀티 못 가져가게만 만들어주면서 일단 미네랄 더 확보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이쪽 멀티 들어가주면서 운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도권, 멀티 주도권이 나한테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스타팅 멀티를 미리 먹은 그 근거에 의해서 나온 거죠. 스타팅 멀티를 안 먹었으면 이거 죽어도 돼요. 죽을 병력들이라 나간 거. 저거 죽고 차라리 다카콘 쭉쭉 모아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멀티 걸렸죠. 저렇게도 멀티를 할 수 있구나. 저건 지금 알았다. 다크아콘 많이 뽑아줘야 돼요. 이제는 진럭 같은 거 다 갖다 버릴 거고 다크아콘으로 체제를 구축해야 돼요. 여긴 이제 뺄 거예요. 얘네도 옮길 거고. 자, 위쪽으로 가서 위쪽 때려보겠습니다. 아래쪽 사내만 수비하느냐고 아래쪽에 지금 집중돼 있는데 위쪽 가서 때려주면서 우리
캐논 멀티. 이게 지상 병력으로 사람을 뚫을 거면은 진짜 손해가 엄청 심한 그거죠. 수비 지형이죠. 진짜 깨기 싫을 정도야. 설계를 계속 해야 돼. 사례마 여기 못 먹고 여기 못 먹고 여기 못 먹고. 남은 자원 사례마 위에 두 개 먹어도 저는 네 개를 먹을 수 있다. 그럼 자원 싸움에서 여기도 내 거라고 치면은 하나 먹을 수 있네요. 자원 싸움에서 유리해지죠. 그거를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할 거예요. 12시 멀티는 가져가고 있을 거고 여기밖에 없다라는 것도 사례마도 결론이 나왔겠죠. 뺏었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 때려주는 거. 기상군 많이 줄여주지 마요. 사례만도 캐리어 갈 수도 있으니까 빨리 다카쿤 모아주고. 여기도 다카쿤, 저기도 다카쿤, 여기도 맛집, 저기도 맛집. 이렇게라도 상대방의 자원줄을 계속 늦게라도 먹게 해주면서 우리는 우리 자원 쭉쭉 퍼먹으면 되죠. 앞마당 쪽 수비가 완벽히 되면은 이제 미네랄 멀티 쪽을 제가 설계를 할 거고 또 상대방과의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빠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카콘이 마인드 컨트롤을 못하게 각만 안 주면 돼요. 근데 그 각을 생각을 안 하면 줄 수 있는데 생각을 하면은 거의 죽기 힘드니까 그렇죠? 무리해서 쓰지만 않으면 돼. 그러니까 리콜이라는 또 수단도 있기 때문에 도망도 칠 수 있고요. 다카는 무시가 답이야 진짜. 근데 저거 안 해도 상대방이 캐리어 쫓아다닐 때 나는 멀티 깨고 멀티 먹고 다 해요. 급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야. 그냥 상대방은 해야 할 게 캐리어 잡 쫓아다니는 걸 해야 되고 멀티도 해야 되고 정신 하나도 없어. 자 이제 뭐한다? 살짝 도망가 볼까요? 아래쪽으로. 중요하지 않아. 6시계로 갈게요. 아, 이거는 깨져도 됩니다. 취소하면 됩니다. 어차피 미네랄 이제 쓸데없어. 이제 미네랄 멀티 쪽에 이제 캐논 지어주면서 또다시 공사 들어가고. 여기 다카콘 없는 거 알죠? 여기 미네랄 때문에 다시 짓는다? 너무 애매한데. 자 이제 또 상대방이 이것도 잡으러 오겠죠. 이렇게 하나 뺏겼어. 다행이다. 아 씨발 너무 놀랐네. 왔다리 갔다리 사네바 계속 그냥 멀티만 하게 만들고 멀티 이외의 거는 사네바 그리기 좀 힘들죠.
키힘 키힘 잘 돌아가는 멀티 두 개, 사례방은 하나. 저건 싸움입니다. 여러분. 계속 요 반복이야 그냥. 하이템플러가 조금 부족하네. 여기로 이동안에 저는 여기 깨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 결국 멀티가 늘어나 어디든. 돈 또 쌓이면 미네랄 멀티 쪽에 캐논 지으면 되겠죠. 캐리어가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반땅 싸움에 캐논과 캐리어, 어차피 인구수 200 꽉 차기 때문에 캐논이랑 캐리어만 지으면 되고. 여기 사례방 힘들죠. 근데 아비터 하나밖에 없냐 여기? 좀 아쉽네. 뽑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돈 남잖아요. 미네랄 멀티 쪽에 이제 또 캐논 봉사. 그러니까 캐논을 상대방 지상 병력을 운영하기 때문에 캐논이랑 싸워야 돼요. 캐논이랑 싸운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병력 대 건물이랑 싸워서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쟤는 또 뽑아야 되죠. 저는 돈을 쓸 데가 없기 때문에 캐논에 투자하는 거고요. 이게 운영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업그레이드 싹 다 안 하노? 야! 니가 운영을 알아? 어디서 훈수이야? 후반 운영은 제가 프로게이머 분들보다 많이 해봤을걸요? 분들아. 후반 가면 승률이 90%가 넘어요, 제가. 어디서 훈수이야? 업그레이드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업그레이드 풀어 판다고 겁나 세질 것 같습니까? 겁나 안 세지. 12시 찌를 필요가 없지. 12시 찌르다가 다카콘한테 캐리어 뺏기면 번호답이야. 그러니까 그걸 각을 안 주고 그냥 멀티 쪽에 캐논만 늘려서 내 멀티 하나 더 늘릴 생각하면 돼. 자, 여기 이렇게 끌죠. 사례방 다카콘 이쪽으로 왔다. 그러면 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위쪽으로 가서 위쪽 멀티 하면 돼요. 언더스탠드? 여기로 가서 여기 멀티 하면 된다 이거야. 만약 사람이 또 저기로 가면은 난 저기로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간 둘 중 하나 먹겠죠? 개꿀. 난 멀티가 생긴다라는 거지. 자, 사람이 다카콘 위치 보니까 온 거예요. 상대방은 돈 캘 때 많이 없으니까 프로브 던지는 거고. 자, 이제 사람이 일로 오겠죠. 리콜. 하나 뺏겼네 진짜. 아니, 괜찮아요. 저도 다카콘 있기 때문에 뺏기는 건 부담 없어. 나도 뺏으면 되니까. 그리고 저쪽으로 끌었기 때문에 여기 멀티 가져갈 수 있는 근거 나왔죠. 이쪽으로 갑니다. 살짝 욕심내보고 싶으면 다카콘을 상대방 줄여주는 것도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소수만 갖다놔. 오면은 다카콘 졸라 때려. 옥저버가 좀 필요한데 옥저버 안 가서 옥저버 필요한데 옥저버 다카콘 죽이는 게 더 이득이야. 사람이 캐논이랑 싸우는 동안. 돈 많아요. 불리한 게 없어. 세대방은 돈이 없거든 이제. 급할 겁니다. 토끼로 왔다. 토끼로 왔는데 또 깼는데 또 도망가는데 할 거 없죠. 요거 반복이에요. 그러다 보면 언젠간 상대방은 자원이 먼저 떨어질 거고. 그렇죠. 언젠간 나는 멀티 하나 더 확보한다. 요 마인드. 프로브가 좀 없네. 좀 가져오죠. 여기도 있네. 그냥 갖다 붙일게. 인구수가 주는 것도 좋은 현상이라 후반에는. 여기 캐리어 보여주고 나 캐리어 위쪽에 있다 보여주면서 아래쪽 캐논 위쪽 캐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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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주고 상대방 드라군 위치 파악해주고 상대방 반대쪽에 캐논을 더 집중해서 지으면 되겠죠. 언더스탠드. 저 미네랄 한 덩이 한 덩이도 안 주겠어. 오 저쪽으로 간다. 난 이쪽으로 간다. 캐리어 많이 뽑았네. 무섭지 않아요. 나도 다크하콘 있어요. 하나밖에 없네. 중요하지 않죠. 여기 더 있어. 일로 오나? 정신하라. 상대방 다카코이 더 많이 죽은 것 같아. 여기도 캐리어 또 뺏었네. 돌아보지 말고 더 나가라.
나를 찾지 말고 살아가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어차피 200 싸움이라 박뱅임. 뭔 소리야. 김진수 빠순이님. 스타크래프트 볼 줄 모르시면 좀 조용히 하세요. 뭔 소리야. 업그레이드 안 중요하다니까. 업그레이드 나 풀업 아니었고 저 사람 풀업이었어. 내가 이겼잖아.